심장과 뇌가 정말 제일 위험한 부위지만 이런 데도 생기고 이런 데도 생기고 그렇습니까, 동맥경화가? 네,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시고요. 네. 동맥은 우리 몸 어디나 있습니다. 네. 제일 먼저는 심장 혈관에 가장 먼저 동맥경화가 생기고요. 네. 보통 생기는 순서가. 아, 순서가? 네, 왜냐하면 심장 혈관이 심장이 사실 자기 주먹 크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. 그 혈관 내경이 한 3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빨리 생기고 심장이 또 계속 뛰면서 자극을 하니까. 예. 그다음에 말씀하신 경동맥에 동맥경화가 생기고요. 예. 네, 경동맥에 동맥경화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 말씀하신 다리 혈관에 동맥경화가 생깁니다. 이게 많이 이미 심해졌다. 70% 이상 이제 이 동맥경화가 심해져 있다 그러시면 그다음에는 혈전을 막는 게 중요합니다. 네. 이게 헷갈리시죠? 이게 네. 동맥경화, 혈전 막 네. 여러 가지 말들이 많으니까 헷갈리실 네. 텐데 우리 피부에 상처 나서 피나면 딱지 앉으시잖아요. 네, 딱지요.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아, 이게 딱지. 네. 이명 뭐 어떤 분들은 딱쟁이 졌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그 혈관에 혈관 안에 그게 생겨버리면 혈관이 막히는 거죠. 그 다리 전장이 네. 동맥경화가 생기고 그 전장이 혈전으로 다 막힐 수도 있습니다. 다리가요? 네, 다리의 허벅지부터 발끝까지 혈전이 다 찰 수도 있고요. 다 찰 수가 있다고요? 네, 다리 혈관에서 나는 혈전이고 저거는 저희가 시술로 빼낸 혈전입니다. 지금 저 동글동글한 네, 어떻게 보면 염소똥, 토끼똥 같은 네, 맞습니다. 그런 느낌이네요. 네, 저게 혈관벽을 딱 막고 있는 겁니다. 이게 뭡니까? 네, 저희가 수술로 혈전을 제거해낸 겁니다. 그래서 혈관 모양 그대로 이거 한 70cm 정도 되는 건데요. 70cm요? 허벅지부터 이 무릎 밑에까지 길이가 다 나온 거고요. 거기에 혈전을 쭉 다 빼내면 저렇게 혈관 모양으로 저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. 그러니까 저게 그럼 혈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저 혈전이었다는 거예요? 네, 다 혈전으로 막히신 겁니다. 지금 보여드린 저런 혈전으로 막히는 거를 저희가 급성 하지 허혈, 다리에 오는 심근경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걸을 때 이 종아리가 터져나갈 것처럼 아픈 증상, 네. 허벅지가 터져나갈 것처럼 아픈 증상을 저희가 파행이라고 얘기하고 네.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 의심을 하셔야 되고 네. 그런 상태에서 이제 치료를 안 하고 버티시다가 거기에 혈전이 쌓이면 이제 갑자기 막히면서 다리가 이제 차가워지죠. 혈전이 막히니까 다리가 갑자기 확 차가워지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색깔이 변합니다. 파랗게 피가 안 가니까 파랗게 변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근육이 썩고 피부가 썩고 그다음에는 신경들이 썩게 됩니다. 이 경우에 다리를 절단해야 됩니다. 절단이요? 네. 그래서 너무 늦게 오시게 되면 이제 절단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.